자, 이번에는요, 야, 약속드린 대로 정말 여러분들 얼굴도 예쁘지만 몸매도 예뻐요. 그 남자가 체령은 이거보다는 여자가 하면서 여기 적가서 뭐 흔드는 게 그게 더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품바 1호 우리 영심아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찬 박수 함성 한번 주세요. 영심아 어서 오세요. 참 들지 않나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웃구나. 속에는 늘 각인 효과가 있어서 좋아하는 말 정말 좋은 말만 많이 하면 정말 내 앞날도 좋은 날로 이렇게 변한다 그래.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해. 그냥 이쁘고 좋은 말 있으면 그냥 어머나 꽃참 이쁘다 이렇게 하면 들고 아이고 그렇게 이쁘네 막 이런 표현이 그치요? 그리고 지집에 그냥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평가할 필요 없어. 그냥 즐기러 오셨으니까 박수 주시면서 즐기다 보면 어느새 이 뇌를 갖다 속이는 거예요. 어머나 지금 굉장히 좋은 시간인가 보다. 엔돌핀을 팍팍 돌게 만들어서 최고의 이 몸의 체온을 갖다 높여줘서 몸의 1도만 체온이 높아도 면역성이 굉장히 증가된다고 그래요. 정말로. 이거는 늘 우리 박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익히 훌륭하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서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알면서도 못하는 건 대들박이 더 나쁜 거예요. 그죠? 응. 그래서 이 박수 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운동 이러고 헬스클럽에 가서 두세 시간 하는 거보다 딱 앉아서 이렇게 해서 한 시간만 박수 쳐도 헬스클럽에서 네다섯 시간 주먹퉁살퉁 운동하는 거 똑같은 효과 있다고 그래요. 맨날 운동해봐. 저기 해 떨어지면 여기 다 가는 거 여기 다 가는 거 이것만 끝내고 뭐 요것만 운동이야 요것만? 운동 별거 없어요. 앉아서 그냥 신난다 생각하고 쳐 이러면 이게 운동 효과가 얼마나 큰데.
우리 그지들이 하도 이러고 흉내나니까 이제는 그게 창피했는지 이제 이렇게 한다. 여기 다 가려. 무슨 꽃게냐 이거 불먹던 게. 근데 정말 운동 이렇게 다 가리고 운동하시잖아? 이렇게 하시는데 정면으로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왜 위를 보고 와? 이러고 가다가 있잖아? 거기 전화서 매를 공사하던 하고 매를 뚜껑 딱 열어놓잖아? 이러고 가다가 쏙 빠져 못 찾는다. 못 찾아. 그래서 늘 앞을 잘 보고 운동하는 거 별거 없어요. 앉아서 즐기러 오셨으니까 돈 벌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나는 돈 벌러 왔으니까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박수 주시면서 같이 즐기실게요.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흙에 살리라. 제가 나이는 몇 개는 안 됐지만 이 옛날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네 인생사가 담긴 노래잖아. 박자 좋지, 사운드 좋지, 가사 좋지. 요즘 애들 노래하는 거 봐라 세상에. 여, 춤도 막 너무 빨라. 따라할 수 없다. 나도 주출하고 내 눈 따라먹는다고 내 친구에게 더 가지 말았어. 쭉쭉 노래 얼마나 그쵸? 노래가 그렇게 빠르면 감상할래도 감수성이 되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노래가 굉장히 좋아하거든. 흙에 살리라. 한번 가도록 할게요. 저희 뒤에 계신 분들 오셔서 앉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지창서 선생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나온 이유는 이렇게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 좀 더 몇 분 더 모셔드리고 우리 선생님 모셔드릴까 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와서 앉으세요. 우리 선생님 보러 오셨잖아요. 그쵸? 나 같은 미천한 그 집 보러 왔겠냐? 와서 앉아요. 시끄러.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말 안 듣나 모르겠네. 자, 흙에 살리라 한번 더 갑니다. 가자. 박수 주시면서 같이 즐기실게요. 박수! 진짜 노래 잘하는 것 같아. 얼굴 예쁘지, 몸매 예쁘지, 뭐 어디 안 되는 데가 없네.
그쵸? 우리 엄마는 나를 어쩜 이렇게 욕다고 그렇게 귀엽게 나눠가지고. 비웃으시는 건 아니죠? 비웃으시는 거. 노래 이 정도면 뭐 못하는 노래는 아니죠. 저는 가수는 아닙니다. 이따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지창소 우리 소리꾼 나오시지 뒤에 우리 나금기 가수님이세요. 저분은 정말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저는 뭐 저런 분들에 비하면 아주 조족지열이죠. 태발의 피. 하지만 열심히 납니다. 이 잘하고 못하고는 이 백지장 하나 차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 감동하고 안 하고 그쵸? 나는 가수는 아니니까 대신에 열심히 자 노래하고 우리 선생님 모셔드리기 전에 몇 분 더 오시라고 지금부터 신나는 노래 한번 불리도록 할게요. 박수 주시면서 같이 즐기세요. 근데 계속 박수 안 주시고 저를 그냥 빗받으는 것처럼 노려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나도 성깔 있어요. 얼굴 이쁜 것들이 성깔 있어. 나도 참타참타 안 되면 가서 그냥 제일 굵은 손가락으로 콧구멍 팍 쑤셔버릴까. 아니 건강하라고 뭐 나를 위해서 쳐? 박수를 나를 위해서?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상부상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마당놀이가 늘 그래. 우리 보고 저 무대에서 하라고 그래봐. 소리도 안 나오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가까이 있는 게 저희 품바 공연이에요. 가까이 봐야지 아이컨택트하고 어? 지지배 이쁘구나. 우리 언니 참 섹시하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그죠? 우리 어머니 혼자 나오셨어요? 혼자? 남군님이랑 같이 오셨어? 어. 그렇지. 저렇게 예쁜데 뭐 시집을 안 가셨겠냐. 나 지금 혼잔가? 아가신가?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근데 남편분은 어디 가셨어? 오빠는? 지는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아니 둘이 같이 왔으면 둘이 손붙잡고 각설이 공연도 구경하고 쇼핑도 같이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옛날에 그렇고 왜 나 나오니까 가고 난리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늘 그래요. 시장을 가시면 아버지는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그냥 으슬렁 이러고 다니고 엄마는 집밧다리 잔뜩 두고 아이고 라니 아버지 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게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왜 아버지는 항상 엄마 짐 좀 같이 들고 손 좀 붙잡고 다니면 좋지 왜 그렇게 다녀요 그랬더니 알아서 오겠지 이러고 그냥 다니시면 우리 요즘은 그렇게 하면 쫓겨나지? 그렇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셨거든. 그냥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관절도 안 좋아가지고 무릎팍이 고장나가지고 무릎도 다리도 이제 옛날에 그 이쁜 다리가 이제 이렇게 되네 이렇게. 엄마 좀 빨리빨리 가. 아버지한테 자꾸 뭐라고 듣지 말고 시뻘려나 너도 늙어버렸냐 너도 늙어버렸어. 막 이래. 관절이 이제 이게 하기는 기계도 5, 60년 쓰고 나면 이 기계도 망가지는데 보링을 해줘야 하고 기름칠 해야 돼요. 그쵸? 하물며 사람인들 몇십 년을 썼는데 고장이 안 나겠냐고. 그래서 우리 엄마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 잘해줘야지 그 생각을 늘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늘 그래요. 시끄러워. 아주 대학교까지 가르쳐 놓으니까 맨날 그 짓 하고 있다고. 3년을 안 봤잖아요. 3년을. 제가 이 품바 생활한 지가 벌써 19년이에요. 근데 3년을 엄마하고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3년 딱 되니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라니냐 그랬더니 왜 전화가 온지 알아요? 3년 동안 안 봐도 내가 계좌번호로 엄마한테 400만원씩 꼬박꼬박 보내드렸거든. 그 돈을 주니까 이제 엄마 미안했는지 전화해가지고 라나 그랬더니 야 직업에 귀천이 있다냐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래 놓고 전화 끊고 나도 뭐가 띵해서 보니까 계좌번호 또 왔어. 돈 벌... 그래서 이제 엄마 무릎 아픈데 이제 관절 돈 벌어서 관절도 해줘야지. 근데 어디 동네에서 경로잔치에서 뭐 선물 준다고 공짜로 준다고 오라고 하잖아. 이렇게 다리 아파서 이렇게 걷던 엄마가 그때는 막 얼마나 빠른지 몰라.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놈 뭐 공짜 다라이가 뭔지 화장지가 뭔지. 어쨌거나 제가 보니까 불효 부모 사후회라 했어요. 혹시 부모님들 살아계시길랑 전 한 번씩이라도 더 드리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왜냐면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아가셨을 때 몰랐어요. 딱 이게 주기적으로 오더라고요. 한 달, 3개월, 1년 딱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립고 그렇게 보고 싶고 지금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너무 후회되는 게 많아요. 왜 아버지한테 그 돈 안 되는 말이었는데 왜 그런 좋은 말, 이쁜 말 한 번 못했을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런 표현 좀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한테 생각해보니까 사랑합니다 말한 게 돌아가시기 전날 딱 한 번 말한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하면 헌법 36조 26항에 걸린다나 어쩐다나 표현을 하세요. 사랑하면 한다고
좋아하면 한다고. 그냥 가슴속으로만 좋아하고 있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렇죠? 표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신나는 노래로 한번 인사드릴게요. 신나는 노래 뭐가 있지? 저기 나 오늘 왜 신나는 노래가 생각이 안 나지? 네? 남자 이름을 그런 거는 그런 거는 힘들어. 저기 남자 이름을 이런 거 해주세요. 아니면 남자란 이유를 하나 해주세요. 남자는 아버지 얘기하니까 또 눈물이 또 날라 그래. 그러니까요. 이게 참 부모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나도 부모가 돼보니까 정말 아버지 엄마 마음을 알겠고, 제가 보니까 아버지 속을 굉장히 많이 썩여들었던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지? 아니 모종에서라 한번 해주세요. 모종에서요. 아니요, 모종에서요. 이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엄마 지금 한 분 계시는데 돈을 한 달에 400만원씩 보내주려니까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 시부랄놈 엄마한테 얼른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나는 열심히 벌어서 엄마 돈 드려야 돼. 그치요? 이게 딸내미가 해야 될 역할이야. 자, 모종의 세월 갑니다. 가자! 자! 남자인 물 하나만 더 주세요. 남자인 신나게 디스코를 한번 주세요. 부모님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감자의 눈물 신나게 한번 갈게요. 박수 주시면 같이 지키게. 듣고 그러지. 나 봐요, 나 봐. 이러고 사니까 누가 나한테 사모님 소리 하겠냐고. 에이? 돈만 벌으면 된다고. 그래, 그럽디다. 여자가 나이 먹어서 필요한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남자가 나이 먹어서 필요한 게 다섯 가지 있어요. 여자가 필요한 게 뭐냐? 여행, 돈, 딸내미, 친구, 찜질방. 요것만 있으면 여자들한테 나이 먹어서 다섯 가지. 다 필요한 거죠. 남자분들도 다섯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다섯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아내, 두 번째는 애기 엄마, 세 번째는 마누라, 네 번째는 옆에네, 다섯 번째 집사람! 남자들한테. 그래서 남자가 젊었을 때는 지 맘대로 내 맘대로 후를 날라다니는 마른 낙엽, 젖어봐 물에 푹 물은 낙엽 팔에 딱 붙어가지 안 떨어지네. 그래서 여자들한테 나이 먹어서 여자들한테 누구랑 여행을 하겠느냐 하고 물어본 여자들은 100% 친구요. 맞아요 안 맞아요? 100%. 근데 남편들한테 누구요 그러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니 말을 못하네? 왜 말을 못하죠? 누구예요?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누구예요? 나이 먹어서 여행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마누라. 당연히 마누라지. 봐봐요. 남자들은 마누라, 집사람, 애견마 뭐 이래.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정도 사시면은 굉장히 이제 여유롭잖아요. 그쵸?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걱정부심이 없을 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나이 먹어도 욕심이 대단합니다. 어떤 부부가 60세에 한갑을 두 분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60세까지 살아오셨는데 60대 딱 첫 생일을 맞은 거예요. 그 둘이서 소박하게나마 포도주를 짱 부딪혀가면서 여보 사랑합니다. 그동안 내 아이 놔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둘이서 막 이렇게 이제 분위기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사실 형님이 딱 나타난 거다.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은 여태까지 60대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고 금슬 너무 좋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소원 한 가지 들어주마. 딱 사실 형님이 그랬다니. 그 여자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여지까지 여행이라는 걸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남군님과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딱 얘기하니까 착 사실 형님이 오케이 딱 들어줬어요. 세계 일주권을 딱 아내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소원을 말하시오. 딱 그러니까 시발 뭐 이런 분위기 없는 남편이 딱 이러더니 아내를 갖다 시집고 보더니 아유 말해도 되나인가 사실 형님이 예 말씀하세요. 인가 저는요 30년 어린 여자랑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남자가. 그러니까 사실 형이 아내의 눈치를 탁 보면서 이거 들어주긴 들어줘야 되나 소원이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소원 들어주겠던가. 아내가 막 기가 발 노릇이 아니고 그쵸. 나는 남편과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싶다는데 이 남편은 30년 어린 여자랑 살고 싶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잘 노릇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속상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형이 탁 그럼 내가 소원을 들어주마. 요술봉을 딱 꺼내가지고 야리야리 팡 해서 그 남자를 90세로 만들어버렸어. 그런 걸 90세. 그럼 아내가 60세, 30년 어린 여자니요? 사람이 소원도 자기에 맞게 빌어야 돼. 그죠? 소원도 그렇게 지나치게 빌면 안 돼. 그래서 또 이거 소원 얘기 한 거 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선녀와 나무꾼 이송우와 이 이야기 아시죠? 선녀와 나무꾼 아시죠? 선녀가 딱 하강을 해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나무꾼이 망 보다가 날개 없어서 다 감췄어요. 그러니까 선녀가 어머나 옷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 내 옷이 어딨어 그러게 그때 나무꾼이 쫙 나타나서 짜자잔 날개 옷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녀랑 나무꾼이랑 이제 살게 되잖아요. 살게 되는데 요거는 다르게 딱 선녀가 이제 같이 안 살고 나무꾼한테 이제 그럽니다. 이 날개 옷을 주면 제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남자가 오케이 하고 날개 옷을 줬어요. 그리고 세 가지 소원을 말했는데 말하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진짜 못생겼대요. 그래서 첫째는 장동건이처럼 정말로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착생긴 남자로 그래야지 장가를 갈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해주십시오. 알았다. 팍! 장동건이처럼 멋있게 해줬어요. 그 두 번째 팍! 우선 돈이 있어야지 장가를 갈 거 아니에요. 재물을 넉넉하게 주십시오. 금은보화를 엄청 많이 딱 이 남자에게 안겨줬어요. 재물도 있고 몸매도 잘생기고 얼굴도 탁 잘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소원을 또 말해야 되는데 이제 돈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뭐랄까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장을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커다란 소가 엄청 기어가는 거예요. 아따! 그래서 선녀님 찾아가서 나를 저 우람한 소처럼 크고 멋있게 만들어주십시오! 딱 이렇게 말을 했네. 그러니까 선녀가 알았다고 딱 그렇게 소처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 있는 거지. 얼굴 잘생겼다, 돈 많겠다, 막 거시기님 막 그냥 소처럼 크게 만들었겠다. 자신에 가고 있는데 여자들이 막 줄을 쓰는 거예요. 시장 가서.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서로 한번 주겠다고 난리가 난 거. 줄을 쓰시오. 그래가지고 줄을 쫙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팠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여자마다 다 기절하고 쓰러져 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왜? 에? 힘이 좋아서. 왜 그랬을까요? 거시기니가 커서? 들어갔다 나온 여자들마다 막 기절초풍하고 다 쓰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선녀님을 찾아갔어. 왜 나를 여자들이 이렇게 희피하게 이렇게 기절하게 만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녀가 딱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가 소처럼 해달라고 했다. 그 소처럼 암소였어 새끼야. 그저 암소처럼. 그래서 남자를 갖다 그 암소처럼 커다랗게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여자들이 들어갔다 다 기절하고. 그래서 소원은 정말 적합한 때에 맞는 그런 적합한 소원을 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이 강하면 불행이라는 녀석이 꼭 함께 옵니다. 그래서 소원도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박수 좀 주고 그래라. 나 지집에 말하는 지집에 쪽팔리지 않게. 여러분들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재밌어봐요. 조금 이따 그냥
씻고 닦고 씻고 닦고 즐기고 들어갈게. 씻고 닦고 씻고 닦고 즐기고 들어갈게. 어머 즐기고 들어갈게 하면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자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끄러지만 정말 슬퍼도 웃어 만드는 저희 품바들만의 인생 광대라는 곡 있어요. 광대 아시죠? 광대 아시네. 광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대의 주인공 우리 박훈아 가수님도 오늘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광대 직접 아마 본인 목소리로 들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품바들만의 애환이 담겨있는 곡이기 때문에 광대 한번 제가 거기 MR이 있어요. 광대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면서 박수 줬을 때 나도 중간중간에 재밌는 소리 해주고 박수 없으면 계속 그냥 재미없는 소리만 할 거야.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잘 치시는 분은 잘 치는데 저 새끼는 막 끝까지 안 해. 저 새끼 아니 다 박수 주시면서 같이 즐기실게요. 자 광대 갑니다. 뮤직 큐. 아니 곡 있어요. 여기 LP에 있어요. 예 MR에 일본 보면 영심아 MR 있죠. 거기 보면 광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뭐 각설이 타령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쵸? 옛날엔 각설이 타령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첫절 씨구 씨구 들어간다 이랬지만 요즘 각설이 타령은 과부와 호래비 간의 정은 막걸리 한 사발에 정이 들고 바람 피다가 죽은 사람은 에어컨 밑에 묻어주면 되고 돈 좋아하다 죽은 사람은 은행 밑에 묻어주면 되고 세대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20대는 2판 4판 이 여자 저 여자 큰일 한번 붙어대고 쳐들어가 30대는 선담먹여 오는 여자 한번 잡고 가는 여자 한번 먹어 40대는 사주고면서 내 마누라 멀려고 남의 여자 좋아하고 돈 있으면 하나 주고 돈 없으면 발로 까고 50대는 오기로부터 죽기 살기로 해야 되지만 해주고도 욕먹어 안 해줘도 욕먹어 안 되면 그만 두 치면 갖다 외발로고 품새도록 괴롭히고 이런 거 이런 거 요 하이라이트가 나오니까 하이라이트는 내가 조금 이따 들려드릴게. 자 광대 준비됐으면 가자. 뮤직 발사. 남들이야 즐거웠어. 이거 뭐 MR이 이거 MR이라니까 이거 MR 해주셔야죠. AR이잖아요. MR. MR. 에? 지정부 1번 누르시면 영심아 MR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있어요. 그럼 맞아 할까? 맞아 할까? 50대까지 했으니까 50대는 오기로부터 죽기 살기로 해대지만 해주고도 욕먹어 안 해줘도 욕먹어 안 되면 그만두지 지문 갖다 왜 바르고 지문 갖다 왜 발 밤새도록 괴롭히고 비약을 안 해먹고 60대도 육갑 들고 놀고 있고 놀고 있고 70대도 7만 치라고 놀고 있고 세워놓으면 도로 죽고 세워놓으면 도로 죽고 세워놓으면 도로 죽고 혹시 70대 계신가요? 오라버리가 70대신가? 그 정도는 아니죠? 옛날에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지금 인생은 80부터라네. 그럼 70대, 80대는 그냥 청년이요. 청년. 그죠? 죽여놔도 도로 죽고, 죽여놔도 도로 죽고, 죽여놔도 도로 죽고. 자, 야, 광대 한번 갑니다. 가자! 뮤직 발사!
내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그쵸?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나 열심히 잘하죠. 저기 장부치면서 이렇게 우러나 열풍 하나 오죠. 우리 엄마들 계시니까 나는 이러다 쓰러져 뒤져도 괜찮아. 진짜로. 왜냐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죽어도 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있어 보이잖아요. 봐봐, 고급스러워 보이죠. 봐봐라, 이런 치마 입은 거 봤냐. 몸매 어디 하나. 내가 어디 하나 딸린 데가 있냐고. 돈이 없어서 이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진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서울에 가면 63빌딩 그 옆에 보면 쌍둥이 빌딩 있어요. 그 쌍둥이 빌딩 전석 부회장님이 내가 셋째 애인이다. 그런 돈이 없겠냐고. 대신 이 끼 때문에 3대째 엄마 무당 끼를 이어받아가지고 이거 안 하면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 그랬더니 티 주고 싶어도 안 주시는 분 있어요. 근데 이거 주시는 건 제가 갖는 게 아니고, 뒤에 우리 저 음향부는 따금비 오빠 있잖아요. 그 오빠가 지금 월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돈 좀 벌어서 전세를 좀 물려드리려고. 나는 괜찮아. 나는 집이 세 채요. 진짜로. 어머? 나 집이 세 채 있으면 안 돼요? 집이 세 채. 어. 하나는 98평짜리, 하나는 개집 고양이 집. 해가지고. 개집이면 어떻고 고양이 집은 못해요. 사람이 너무 욕심을 내면 못 써요. 집도 그러고. 돈도 적당하게 있어야지. 너무 욕심 부리고. 꼭 10가지 가진 사람이 100가지 가지려고 그러고, 100가지 가진 사람이 그 돈 다 그거 평생 쓰고지도 못할 돈을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 그냥 적당하게. 그래도 오라버니도 그동안 사시면서 돈 벌어놓은 거 있걸 다 쓰고 돌아가시세요. 진짜로. 쓰고. 내가 버는 건 내가 다 쓰고 죽어야 돼. 진짜로. 그거 새끼들한테 남겨놓으면 뭐 죽을 때는 진짜 죽어가지고 아버지 그러다 죽고 나면 지들끼리 제자섬에 칼부림나. 칼부림.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너가 가질래 뭐. 칼부림나. 새끼들 보러장머리나 먼저 쓰고, 쓰다가 남잖아? 우리 같은 그지 새끼들 다 줘버리고 가. 우리 같은 그지들. 최소한 고맙다 소리 듣잖아. 그치? 응. 그런 의미에서 만 원만 주면 안 돼? 만 원 없어요? 만 원 있어? 그렇지. 이렇게 그지한테 이렇게 또 적선하면 지금 만 원 주지? 돌아가면서 100만 원씩 벌어. 내가 진짜로. 어머, 고마워. 세상에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고마워요. 세상에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세상에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생김새는 내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마워요 오라버니. 이렇게 귀한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것만 보고 여기. 어머나 공주마마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더 재밌는 얘기 내가 할 건데 그때까지 안 갈 거지. 이거 말고 그 귀걸이 주면 안 되냐? 귀걸이가 너무 예쁘다. 나는 진짜 소원 있다면 나도 진짜 저렇게 이쁜 귀걸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돈 벌어갖고 해야 되는데 의리천련에 돈을 벌으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자 우러라요 버십 템포 10분만 땡겨주세요. 자 박수 주시면서 같이 갈게요. 얼마나 지집에 고급스럽냐. 내가 물건을 팔기를 하냐 뭐를 하냐. 그저 나 열심히 할 테니까 박수만 주십시오 하는 건데. 그래도 고대 박수 안 주는 새끼 있어. 씨 뭐랄까요. 마누라가 직구석 나간다. 누구요? 어디? 누가 박수 안 주나 봐야지. 차렷! 경례!
역시 행복하시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박수는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박수가 안 나와요. 저기 이렇게 앞으로 병원에 가면서 박수 주는 사람은 없잖아. 이게 경찰서에 이렇게 끌려가면서 박수 주는 사람은 없잖아.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기 때문에 박수 주시라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기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리듬 박수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검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너무 좋아요. 아빠 곰이 출근하면은 새아빠가 오지요. 엄마 곰이 집 나가면은 안 돌아옵니다. 박자가 짝짝 맞는 게 너무 좋다. 진짜. 아, 보릿고개? 아, 그럼 보릿고개 노래 한 번 더 할까요? 오, 세상에. 음악 수준 있으시다. 진짜로. 그래서 보릿고개를 한 번 더 띄워드리고 신망하게 자 난타로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릿고개 여러분들이 불러달라는 건 다 불러드릴 수 있어요. 저는 봐봐 벌써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이 머릿속에 7647곡이 들어있어요. 진짜로 팝송, 발라드, 민요, 뭐 오페라 진짜 안 들은 게 없어요. 요게 다 들어있어요. 회신곡도 들어있어. 내가 회신곡 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여기부터 그지가 무슨 회신곡 해요. 우리 품바들은 그런 걸 기본으로 해야 돼요. 해신곡, 민요 이런 거.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강 나비야 너도 가자 가다가 힘이 들면 꽃에서라도 쉬었다 가자꾸나 보거든 입회해서라도 쉬었다 가려마. 봐봐 벌써 목소리가 들리잖아. 밥은 못할 거 아니야. When I was little very mama 기본 혓바닥이 돌아가잖아. 이렇게 다 하는 그지 새끼 없어. 북 잘 치지 창고 잘 치지 뭐 가위 잘 치지 꽹가리 잘 치지 대박 잘할 때지 몸매 이쁘지 이쁘지 뭐. 내가 진짜 이 보이는 데도 이렇게 예쁜데 안 보이는 데는 얼마나 깔끔하고 이쁜지 알겠어 진짜. 자 보릿고개 한 번 더 갑니다. 가자 뮤직 큐! 박수 주시면 돼. 소리가 없겠지 연락 좀 해주세요. 소리가